안녕하세요. 뭐예요? 어떻게 되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신희라고 하고요. 보디 피트니스와 피지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선수 생활보다는 제자 양성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취미로 살사를 하고 있는데 살사 공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연습하러 왔어요. 보디 피트니스 선수? 찍고 있는 거예요? 네. 저런 거보다는 네. 이게 해 지면은 댄스나 인디 음악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나중에 뜨면 막 옛날에 운명 때 공부하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무슨 얘기 했지? 아, 작년에 어떻게 상 운이 좋아가지고 그랑프리도 하고 1등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제자를 키우는데 그 사람들이 더 1등을 하면 제가 더 빛날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요. 보통은 살사하러 많이 오고 다른 거는 살사하러 많이 와요. 보일게, 여기 보일게. 그냥 부른다고 오면은 개냥이죠.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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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가리는 거 특별히 없는데 생강 생으로 못 먹어요. 이거는 보통은 아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아 오늘 컨셉은 좀 이렇게 고도하고 점잖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네요. 하정우 아세요? 오빵 밤이 되었네요. 밤은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밤에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낮은 이성의 시간이고 밤은 감성의 시간이라고. 같은 노래를 들어도 밤은 달라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요. 비아루시라고 해서 비아 원래 비어 통화하다 정류장 이런 통화요 이런 뜻인데 이런 우리끼리 만든 그룹이에요. 피트니스 선수들이 시합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모여진 제가 만든 거예요. 커서 만든 거예요. 선생님 이쪽으로 애착이 있는 거는 이거거든요. 공격적인 느낌을 주고 싶어서 소속돼 있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움직이자라는 한정도 같이 하고 같이 이동도 하고 시합도 빌려있고 하는 그룹입니다. 살사 공연 연습하러 가고 있어요. 발표회.